국내 증시 안에 좀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 보면은 저 PBR 관련주가 다시금 고개를 든 흐름들로 많은 분들이 또 검색을 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섹터입니다. 정부 쪽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피력하면서 자동차 업종,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는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자동차 섹터의 실적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주는 연초에 사실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를 받았죠.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밸류업이 이제 추진 동력을 좀 낮추면서 총선 전에 낮추면서 이 밸류업 주들이 사실 다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난달에 보면 코스피가 3.9% 정도 상승했을 때 현대기아차가 7% 한 12% 정도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지난주에 다시 강달러 이슈가 터지면서 수출주인 자동차주가 다시 뜬 상태인데 문제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래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판매 감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25일이죠. 25일 날 있을 현대차의 실적에는 얼마나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여부가 사실 관심사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 미국에서 3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리콜이 좀 있거든요. 이 리콜이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5일 실적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밸류업 플러스 강달러의 현대기아차의 어떤 포텐셜이 얼마나 유지될 거가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25일, 기아가 26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또 분기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또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민경재 전문가님, 자동차 주 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대장주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20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받는다면 현대차의 저점 매수 기회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우리 자동차 부품주는 아니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납품해 나가고 있는 우리 유니트로텍 종목을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에서 전장, 자동차 부품주로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가 사실 많이 저점 대비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동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자, 올해 1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동 종목의 주가가 8,000원 수준까지 큰 시세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눌림보 구간 때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는 5,100원과 5,300원 부근, 현재가 부근에서 눌림목 자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는 우리 큰 손들이 가격을 4,700원부터 끌어올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5,100원, 4,700원 구간을 기준 잡고 이제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전장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유니트론텍이 90% 정도를 우리 국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물론 뭐 전장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전장용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트론텍 3거래 연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점차 반등의 힘을 좀 내어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숨 돌린 국내 증시 반등을 주도할 그 섹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섹터로 이제 해운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리스크, 이 이슈도 있었고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서요.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미리미리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이제 분할 매수 가능한 지점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 또다시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 리스크가 또다시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도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래한다면 올라갈 종목들은 이제 뻔하거든요. 전쟁 테마주, 해운, 물류, 방산, 그리고 국제유가, 식품 관련주들까지 과거의 전쟁 테마주로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미래 시점에서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현재 우리 해운주들이 우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조금 완만하게 좀 긴장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현재 이제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폭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빠졌을 때 현재 과대 낙폭의 저점 매수 기회를 줄 때 우리 종목별로 매수하기 좋은 자리,
저평가 종목들 선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대장주를 좀 공략해 가고 싶다. 좀 리스크가 있지만은 그래도 빠른 변동을 좀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흥하이온 종목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실적이 견고한 종목 저점에서부터 좀 물량을 모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한해운 종목이 실적 대비 현재 저평가 구간이자 바닥권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그리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우리 해운 테마, 전쟁 테마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을 때 이제 큰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싸게 잡았기 때문에 시세 나오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관점, 고가 이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가만히 보면 개인이 좀 들고 있는 장이잖아요. 저점 매수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해운주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박주근 대표님, 이 해운주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증권가에서 해운주는 중동 리스크의 어떤 대피처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운주는 여전히 괜찮은 주 같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해운주를 이제 보실 때 좀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벌크선을 줄이고 하는 사와 컨테이너를 줄이고 하는 사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번 그 호르무즈 해운이 터졌을 때는 사실 벌크선은 상대적으로 적게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컨테이너를 줄이고 하는 선인데 그러면 HMM밖에 없죠. HMM이 또 괜찮은 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해운주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그러죠. SCFI라고 그러는데 이게 최근 하락세를 멈췄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거의 저가로 가 있다는 것도 있고 또 HMM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매각이 이제 다시 무산되면서 하반기에 매각 이슈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가지를 본다면 HMM 같은 경우를 보는 지금 같은 리스크에는 HMM 보는 시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운에서도 벌크선, 컨테이너선 이건 좀 차별해야 되고 HMM에 관련돼서 전략 좀 세워주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6% 약세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후 이제 조정의 흐름들이 어떻게 또 나올 수 있을지 조정 후 반등의 흐름들이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근 전력기기, 변압기, 데이터 센터 제가 이제 세 단어로 좀 말씀드렸는데 많이들 검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AI 이런 부분도 있었고 10년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력기기 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박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요즘 네. 업종 중에서 슈퍼 사이클 업종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가 이제 조선주고 그렇고 하나가 이제 전력주인데 전력주 중에서도 변압기하고 고압 케이블 두 개가 사실은 슈퍼사이클이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통상 요 두 가지의 그 사용 한도를 30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거의 도래를 했고 거기에다가 요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그 신재생에너지 정책하고 노후된 전력망 교체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는 데다가 플러스 AI까지 이 세 개가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신규 공장 증설이 하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도 사실 여기에 좀 더해지고 있죠. 플러스에서 친환경 에너지 발전까지 지금 합쳐지면서 그 슈퍼사이클 초하한기가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요 초고압 변압기하고 그리고 초고압 해상 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업체가 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변압기 생산 가능 업체가 한 20개는 되는데 실제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다섯 개인데 그 중에 두 개가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하나가 HD 현대 엘렉트릭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 한 다섯 개 사는 요게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관련 리포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적어왔거든요. 뭐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대한 전선 등을 유망주로 꼽았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좀 압축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민경철 전문가님의 그 뷰는 어떠신가요? 일단 전력이랑 전선이랑 둘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LS라는 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S 일렉트릭과 이제 LS 이제 그 전선이죠. 이제 대한전선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자회사로 이제 지분 관계로 갖고 있고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주회사가 LS이기 때문에 전선 쪽으로 투자하든 전선 쪽으로 투자하든 우리 LS 종목이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좀 사료가 되고요. 자, 동 종목의 사업 영역들을 보면은 전선 부분에서의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고 전력 부분에서도 이제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구리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도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공장들 뭐 평택에 더 짓는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계획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들어갈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이것도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향후 5년 동안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오픈 AI가 반도체에 130조 이상을 이제 끌어와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도 밝히고 있고, 오픈 AI가 최근 또 태양광 업체를 또 이제 스타트업을 또 인수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또 부각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공지능 반도체를 잘 이제 뭐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력을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미지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LS 종목이 저점인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되 가능한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 하단 자리 약 11만 원 수준까지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 11만 원 이하 가격에서 저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고점에서 좀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음봉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11만 원 이하 가격에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답인 시기에는요,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은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딱 보면 게임 업종 오래간만에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섹터는 경기 불안정과 신작 흥행에 대한 부재, 이런 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튀어 오르지만 이 참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민경철 전문가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관련주들은 실적과 무관하게 테마주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1년도에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게임하면서 돈 벌게 해주겠다, P2E, NFT,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를 붙이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뭐 몇백 퍼센트에서 많게는 몇천 퍼센트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 상장사들의 공통점이 이제 상장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을 하고 그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게임이든 게임 안에서의 뭐 아바타든 뭐 아이템이든 NFT화 시켜서 그거를 이제 거래함으로써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P2E, 네, 플레이투언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 비트코인이 폭등했을 때 그 후발 테마로 우리 게임 관련주들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AI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전력 관련주들이 올라가듯이 최근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 상장사들 중에서 뭐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 상장사가 오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에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나 다른 게임사들이 뭐 과거에는 전통적인 뭐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이나 이런 이제 시장을 공략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게임사의 트렌드가 P2E 게임, 그리고 이제 그런 블록체인에 온보딩 될 수 있는 게임들 출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신작을 통해서 매출액을 크게 끌어올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게임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뭐 연말까지 뭐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간다면 보안주, 게임주, 뭐 메타버스 관련주, 뭐 전자 결제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박종훈 대표님, 게임주의 그 지속되는 이 시세 분출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게임주는 지난 한 팬데믹 기간 동안
구조적인 함정에 좀 빠져 있어서 사실 네. 상당 기간 이익을 빠져나오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강한 게 그 롤플레잉 게임이거든요. MMORPG라 그러는데 여기는 강한데 이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사실은 글로벌하게는 사실 콘솔 게임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소니라든지 미국에 있는 뭐 다른 기업들을 보면 뭐 MS라든지 보면 사실은 데뷔를 하지 않았고 게임의 구조적 한계에 빠졌다. 사실 지금의 게임주는 금리 상승 맞물렸죠. 금리 상승이 있으니까 신작 개발 완료 시점 다 지연되고 있고요. 그 시장도 다쳐서 침체됐고 MMORPG 시장이 그리고 이게 실적 둔화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빠진 상태라서 실적 자체가 한동안 올리긴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2, 3년 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팬데믹 이전 때 그 떴던 데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반짝 성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글로벌 게임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것도 현재 게임사들이 적자 늪에 빠진 가장 큰 이유이긴 한데 이 구조적 변화를 하려면 사실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올해까지는 굉장히 실적으로는 어렵다. 대신 요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빠져나갈까가 아마 올해 게임사들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의 구조적인 그 원인 그리고 최근 시장의 그 트렌드로 움직이는 힘 그게 어떤 편에 설까에 따라서 또 게임주의 운명도 갈리지 않을까 오늘 그런 분석을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주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 추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 두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